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어느덧 수요일 시장이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전 이지영 앵커입니다.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과 함께 또 크립토 시장의 속보들까지도 전해 들으시면서 시장에 관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그 전거래일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들 연출이 됐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대두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 또 연준 의원 중에 한 인물이 연내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실시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한 바로는 5회에서 6회 정도였는데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조금 보수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안도감들이 시장에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은 또 한 번 금리 인하의 스탠스에 관해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러한 거시적인 리스크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간밤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좀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블랙록의 IBIT가 전체 ETF 자산 유입량 상위권을 차지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무려 5위를 차지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전체 ETF 상품들의 유입량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GBTC의 유출량도 블랙록의 ETF가 현재 뛰어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GBTC에 관한 우려감들도 시장에 좀 사그라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처음 상장했을 때 대비해서 소폭 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뉴욕시장 나스닥에서는 선방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ETF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계속 또 수치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월 달에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도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입을 통해서 앞으로의 물량을 더 늘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대두되고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는 비트코인을 사랑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비트코인 덕분에 회사가 유명해지기도 했었고 또 흑자가 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한 굳건한 믿음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오랜만에 중국 투자자에 관한 이야기들 좀 준비를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코인데스크에서 하나의 칼럼을 제시했는데요. 관련한 칼럼에 관한 헤드라인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타이거 리서치에서 중국과 태국 그리고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관한 암호화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중국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고위험과 고수익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부가 막아선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투자자들 여전히 CEX를 통해서 거래 한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80%에 육박한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칼럼 같은 경우에는 코인데스크의 리서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중국 본토 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여전히 활발하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중국 투자자들은 이러한 법의 구멍들을 통해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중국 정부의 애초의 목적 채굴 금지에 조금 치우쳐 있었고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조금 멀리하게끔 하려는 성향이지 완전한 금지는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홍콩의 그러한 흐름들도 체크해보면서 중국 시장이 열릴 수 있는지 여부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홍콩과 중국은 일국양제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의 이런 암호화폐
관련한 그런 법적인 제재가 풀어지는 행동들은 중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의 동향들, 비교적 큰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세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현재는 4만 3천 달러 선 다시 한번 회복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더리움에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더리움 약간의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2,300달러 선 넘어서는 흐름도 연출되고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비교적 좋은 흐름들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라나 코인이 97달러로 100달러 선 다시 한번 더 육박해주고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시총에 크게 변동성은 없었는데 도지코인이 아발란체의 시총을 다시 한번 앞선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총 상위단의 알트코인들의 변동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한 흐름들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시세 흐름까지 체크해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